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이제 2019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지난 9월 4일 열린 이공항 1대1 공개 토론회 영상입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공항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이 나와서 이공항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죠. 이 영상은 현재까지 1만 800여 명에게 도달했고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회였지만 아쉽게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80분의 긴 영상이지만 이공항이 올 한 해 제주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밝아오는 2020년에는 이공항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앞으로 SNS에서도 KBS 제주 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